네, 특검 취재해온 박원경 기자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박 기자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뉴스를 보고 왔는데 이게 법률 용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네.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우셨을 네, 네. 것 같아요. 근데 좀 뜯어보면 특검 주장들이 좀 많이 밀린 거라고요? 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기각 사유를 보면 영장 발부 기각 사유에 네. 공범과 그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. 네. 그 부분이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은데요. 네.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 그러면 혐의가 일단 소명이 돼야 되고 네.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. 네네. 김 지사는 현역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, 볼 수가 그렇죠. 있을 거고요. 네.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네. 결국 관건은 혐의가 소명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인데 네. 법원은 특검의 소명이 사실상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네. 특검 쪽에서는 지금까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공모한 것을 넘어서 사실상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. 그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는 뭐 특검이 그럼 법원이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영장을 넣어 보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, 이걸? 예, 그 채워 넣는 부분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수사 기간이 이제 일주일 후인 25일까지 네, 일주일밖에 네. 안 남았습니다. 네. 그 기간 동안 이제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영장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고요. 네. 사실상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. 이게 결과적으로 이름은 드루킹 특검이지만 사실은 뭐 김경수 특검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네. 만약에 지금 불구속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간 연장 신청하는 부분도 영향이 좀 있겠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원래 그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네. 수사기관을 연장할 명분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요. 현재는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야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을 연장을 해서 네.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. 아직까지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입니다.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특검에서 이제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네.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꼭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부담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. 물론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게 무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네. 특검 출범 이유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동력은 사실상 상실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특검 수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는 좀 전망을 해준 것 같습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